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수표 돼지국밥이고요. 이거랑 수육이랑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가볍게 두 공기만. 하나는 이게 포장하면 밥은 안 주는가 보더라고요. 버퍼링이 있어요? 하나는 현미밥 한 공기, 하나는 쌀밥 한 공기예요. 일단 얘가 끓는 동안에 저는 수육을 좀 먹을게요. 파쿠파쿠님 어디 가세요? 아래는 제가 오늘 낮에 운동한 운동 영상입니다. 수육에 부추. 뭐가 올라갔어요? 우리 파쿠파쿠님이 별풍선 100개를 아까 50개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너팔꼭 그거 포토샵으로 붙여놓은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파쿠파쿠님 잘 먹을게요. 일하고 오세요. 수육을 먼저 먹고 있을게요. 국밥이 끓는 동안에 버퍼 있다고요? 왜 버퍼가 있지? 아, 신민아 작가님 감사합니다. 수육을 먼저 수육은 부추에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는 저희 엄마가 직접 담가주신 김치들이에요.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생 고기로 한번 수육을 맛을 보겠습니다. 오, 부추에 싸서요. 자, 여러분, 쌈장 올리고. 오오오오오. 부드러워. 진짜. 씹을 것도 없네요, 여러분. 쌈장 올리고, 상추는 너무 많네요, 하나만. 역시 수육은 진짜 부드럽다. 그래가지고. 상추 너무 많은 것 같아. 여기 여수 첫걸 수육 국밥인가? 너무 맛있어 진짜 여러분. 부추랑 이번에는 초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부드러워서 진짜 씹을 것도 없어요. 완전. 맛있다. 김치에다가 싸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화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엄청 부어보이네요. 이쪽 눈만 이렇게 부어보이죠? 괜찮아요. 먹는 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제 얼굴 보지 말고. 다래기 좀 풀어서.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고, 어떡해요. 너무 야들야들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추천하고 즐겨듣기 부탁드려요. 이 맛이지, 이 맛. 손님만 달라고요? 운동하게 된 계기요? 엉덩이를 키우고 싶어서. 우와. 정말. 다들 조금 더 넣을게요. 어떡해. 맛있겠다. 빨갛게가지고. 돼지국밥인데, 콩나물이 많았고. 이렇게.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조금 끓여서. 다대기 넣었어요, 다대기. 간만 한번 좀 볼게요. 다 넣어야겠다. 그럼 완전 얼큰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살짝 끓일게요. 완전 오늘 날씨랑 진짜 잘 어울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더 끓이고 나서 먹을게요. 수유 이렇게 두 개씩 한 번입니다.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보니까 소주 생각나죠, 여러분.
찌끔 한번 말아서 먹어볼까 먼저? 여기다 밥을 넣으면 너무 빨리 퍼지겠죠? 일단 그냥 두근기를 다 넣을까요?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말아서 먹을까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처음에 넣고 끓이려다가 금방 퍼질까봐 또 저번처럼 따서 먹어. 따로? 조금씩? 따로? 왠지 밥 퍼질까? 일단 이렇게 여러분 콩나물은 많이 먹지 않겠습니다. 와. 와,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어? 와우 아이 와위 일일님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우 어떡해요 이거. 좀 시킬게요. 추천하고 제게 부탁드려요. 대박. 여러분 비오는 날은 국밥 말아도 돼요. 아 미인 체리님의 팬클럽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고기가 야들야들한 게 돼지국밥 그 있죠. 엄청 고기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씹을 것도 없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알아요? 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살 쪄요. 운동해서 조금 배 덜 나오게 하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했어. 테니스 선생님 30개 감사합니다. 맛있어. 잘 익은 김치를 갖다가 아이고 레인보우 피쉬님이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고 얘는 빨간 무예요. 얘는 배추김치. 아 어떡해요. 실제로 맑은 한 개 감사해요.
불 잠깐 껐다가 좀 이따 다시 끓일게요. 너무 쫄아주면 뭐, 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닭가슴살? 꽃게비님이 200kg 챙겨봤는데 저 그 BJ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도 꽃게비님 팬이에요. 맨날 보고 있어요. 나도 여수 사는데. 제가 이따 리액션 이따가 할게요. 어, 까님도! 맛있게 먹으라고.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꽃돼지님하고 같이 한번 먹방. 제가 좀 잘 먹거든요. 꽃돼지님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다들. 제가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맛있어. 꽃돼지님은 동네가 어디예요? 저 잘 먹는 남자 좋아한다고 맨날 방송에서 말했었는데 알죠, 여러분? 꽃돼지님은 동네가 어디죠? 어, 나도 여천이에요. 우리 그거 가까운 거 같... 어. 집이 가깝나? 이웃사촌인가 우리? 저도 여천 사는데 꽃돼지님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부탁드려요, 여러분. 한 입. 한 입 하실래요? 어, 꽃돼지님 엄마랑 방송한 거 봤는데 저희 엄마랑 이렇게 넷이서 합동 방송 한번 할까요? 진짜 맛있다. 날짜 잡으라고요? 어, 뜨거워. 그래요? 저요? 여수예요, 여수. 부모님들이랑 같이 합방하자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엄마 지금 핸드폰으로 거실에서 보고 있거든요. 엄마한테 한 엄마? 맛있어. 그건 여러분 방송국 가기 눌러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분 먹다 진짜 맛있잖아요. 개구리 개구리 소리야, 개구리 소리. 제가
먹을 때 세팅창 잘 못 보니까 이해 좀 부탁드려요. 항상 그래요. 먹는 거 신경 쓰느라고.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그래요? 57kg. 58kg로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요. 럭셔리 숭님 생각 감사합니다. 한 공기는 다 먹었고요. 한 공기가 더 있죠? 이번엔 제가 직접 한 현미밥이에요, 이거는. 쌀밥 한 공기 다 먹고 되게 이쁘대요. 옛날에는 운동을 중량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볍게 해요, 그냥. 고기 많이 들어있는 거 보이죠? 열심히 잘 말아서. 추천하고 즐겨찾기 부탁드려요. 계속 한 그릇씩 지금 나와요, 여러분. 저요? 운동한 지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10년, 11년 했어요. 니라소퍼 어서와요. 외부 촬영, 외부 촬영님이 별풍선 200개로 통 큰 펜갈물. 저는 맨날 항상 펜갈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올라왔지? 어디 갔죠? 아, 저 오늘 18일 됐어요, 방송하지. 반갑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따가 제가 다 먹방하고 나서 리액션 해드릴게요. 감사해요. 너무 더워서.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부탁드려요. 이따가 먹방 끝나고는 더 재밌는 리액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나한테 맞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글쎄, 한 번도 사람 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딴 거 먹어, 딴 거 해달라고? 제가 연구를 좀 해볼게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때려달라고? 왜? 제일 맛있게 먹어보라고요? 지금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포비아님. 아, 아래 화면은 제가 낮에 운동하는 영상이에요. 자연산이냐고요? 조금 손댔죠. 어떻게 자연산일 수가 있어.
진짜 맛있어, 어떡해요. 저 코는 원래 높았어요. 저기 보면 피틴스 오크가 제친 남동생이거든요. 나중에 여수 오면 제 남동생 방송 출연시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안 콧대가 어떤지. 뜨거워서 인상 쓰는 게 뜨거운 거. 아, 쑥 버려진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럼 끝났어. 야들야들. 소고기 앞에 흘렸어. 저희 남동생은 다른 지역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맛있다, 어떡해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위 늘어나지 않냐고요? 늘어나겠죠, 사람인데? 아, 이게 3인분을 포장해가지고 오니까 좋은 게 끝없이 나오네요. 뭔가 계속 끝없이 나오네요, 여러분. 다시 또한 그릇. 다시 또한 그릇 완성됐어요. 잘 섞어서. 아, 지금 제가 막 육수를 엄청나게 뿜어내면서 먹고 있는데 땀 나는 거안 보이죠? 맛있다. 넘치지 마. 친동생이야, 친동생. 이거 내장은 안 들어있는데? 아래 영상 보면 운동할 때도 좀 흉내 재워서 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좀 흉이 많은 사람이라 엉덩이 시룩시룩 흔들면서 운동하거든요. 이거 여기는 국밥이랑 수육이 되게 싸요. 국밥 한 그릇에 5,000원인가 6,000원밖에 안 하고 수육도 15,000원인가 13,000원인가 되게 싸요. 맞고 손님 바글바글해요. 진짜 싸죠? 장사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여기? 여수 턱골수육국밥. 그리고 제가 미리 포장해놓으라고 전화를 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포장한 거 가지러 간 사이에
우리 딸이 방송에서 먹을 거니까 좀 푸짐하게 많이 담아주세요 이랬대요. 어쩐지 가니까 아저씨가 아 여기 있습니다 아가씨 이러면서 날 쳐다보더라고 계속. 그래서 저 아저씨가 왜 저렇게 막 싱글벙글하게 웃지 이랬는데 우리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육수가 엄청 뿜어져서 아버지 운동에서 땀이 막 이럴 수가 없겠네. 천사님이 10개로 감사합니다. 별풍선 이거 이렇게 찢어서 먹어요. 피트니스 오크가 제 친남동생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우리 맨날 제 방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쌩이님이 50개를 감사합니다. 항상 저 없을 때도 방 지켜주시고 엄청 고생해요. 피트니스 천사님이 사운 한 개로 별풍선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프? 아 어떡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고기 먼저 건지고 콩나물은 안 먹을래요 여러분. 콩나물 3인분 먹었다가는 화장실 가서 좀 그럴 것 같아서 고기만 싹 건져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국밥은 끝났네. 그니까 국밥 끝났어요 여러분. 남은 수육 마저 먹고 깔끔하게 클리어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메뉴 선정 전에 저 말했잖아요 요즘에 입맛이 없다고. 진짜 입맛이 살아나네. 저희 엄마가 내일 닭도리탕 해줄까 그랬는데 내일은 닭도리탕 먹을까요? 아직도 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과연 먹고 운동 진짜 많이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일 닭돌탕 먹을까? 입맛 없을 때는 이렇게 칼칼하고 매콤하게 진짜 튀운 것 같아요. 그죠? 18도는 몸무게가 유지됐냐고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뭔가 그 근육맨들이 벌크업된 느낌? 팔뚝이랑 엉덩이가 커진 느낌? 닭볶음탕 먹고 볶음밥 해먹을 거야? 치즈 넣고?
제가 어저께 보여줬죠. 저희 엄마가 치즈 2.5kg짜리 사준 거. 피자 치즈.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부탁드려요. 아무것도 안 돼. 뷔페 가면요, 뷔페 가면 12시 정도는 먹긴 하는데 그렇게 막 뷔페 가서 몇 시간씩 길게 있거나 이러진 못해요. 빨리 계속 한 시간 반 정도 먹고 나와요. 먹은 지 얼마나 됐지? 집 밖이 시골은 아닌데 비 오니까 개구리 소리가 나네? 아, 없다, 이제. 남은 거 처리해야죠. 김치를 넣고 먹어볼까? 화면에요. 지금 3두 운동하고 있나보다. 지금 국물도 너무 많이 먹어. 지금 뱃속에서 국물이 막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아. 초장 찍어 먹어야겠다. 빨간 다육이? 응. 빨간 다육이가 처음부터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 유튜브도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니까 고추랑 깍두기를 포장을 안 해줬더라고요, 오빠. 손님에 들어갈까? 뭐 개국이냐고 이게? 호호. 맛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요. 이거 마저 먹고 녹화 끊고 금방 치우고 올게요. 맛있어요.
고기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맛을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3개씩. 쌈장. 양파를 조금 넣겠습니다. 여러분. 나 볼 빨개졌다고? 지금 온몸이 초사양 같네요. 국밥 3그릇 먹으니까 몸에 육수가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한 입 하세요. 자. 땀을 딱 내고 나니까 진짜 좋네요. 소름 넣으려고 그러는데? 3더하기 3은 귀여움에 감사합니다. 우리 뾰로루롤루님. 어떡해. 저 오늘 야채 진짜 많이 먹네요. 하나, 둘, 셋. 가볍게 쌈장만 올려서 여러분,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만. 녹화 여기까지 하고, 뿅! 녹화 끝나고 먹겠습니다. 뿅.